국내에서도 지난 몇 년간 식용곤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다.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지금까지 식품원료로 인정된 식용곤충은 모두 7종. 귀뚜라미나 벼 메뚜기처럼 성충도 있지만 흰 점박이 꽃무지나 갈색 거저리처럼 유충인 것도 있다. 이런 곤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독성 부분을 그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먹어도 괜찮다는 어떤 그런 그 결과를 얻었고, 사람들이 보다 쉽게 식용 곤충을 접할 수 있도록 곤충을 제품화하는 데도 힘써왔다. 단백질이라든지 탄수화물, 뭐 지방, 그 다음에 미량 성분, 어떻게 보면은 영양적으로 봤을 때 그 완전 식품에 가깝다는 그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시식회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먹거리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이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그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곤충을 먹는다는 것은 여전히 낯설고 거북한 일이다. 지난해 국내선 처음으로 곤충 식품을 파는 카페가 문을 열었다. 겉보기엔 커피나 음료를 파는 보통 카페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이곳은 일반적인 음료와 함께 곤충 식재료로 만든 쿠키와 샌드위치, 그리고 곤충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이 카페 주인인 류시두 대표. 그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곤충을 먹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카페를 열었다. 곤충을 먹어보지 않고 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지, 나는 곤충을 먹어봤는데 사실 별로였어라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이제 좀 안 먹어봤으니까 가까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앞으로 인식만 조금씩 변화되면 아주 가까운 식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손님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아직 곤충 제품을 먹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곤충을 판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제품엔 곤충을 갈아 넣어 형태가 보이지 않도록 한 것과 일부러 곤충이 보이도록 만든 게 있는데 손님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처음에는 이거 빼고 먹었거든요, 곤충을. 근데 몇 번씩 먹다 보니까 괜찮아서 그냥 나중에 약간 거부감 없이 먹었어요. 나는 이걸 다 갈아서 다른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음식에 이렇게 쿠키 만들듯이 포함이 돼 있다면 그렇게는 먹겠어요. 근데 정말 그냥 벌레 형태를 먹으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매장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은 갈색 거절이 유충 500마리를 넣고 갈아 만든 쉐이크다. 우리는 이 쉐이크를 가지고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우선 요리사나 음식 작가, 식품학과 학생 등 식품 전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모집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일반 밀크쉐이크와 갈색 거절이 유충으로 만든 쉐이크 중에서 만족도가 더 큰 것을 고르도록 했다. 맛이 어떤지 그리고 식감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식하시죠. 마치 신제품 선호도 조사처럼 보이지만 사전에 사람들에게 곤충 음료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았다. 미리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곤충 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려는 실험이었다.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맛있는지를 골라서 앞으로 내밀어 주십시오. 체험단 7명 가운데 5명은 일반 밀크쉐이크가 더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견과류나 아몬드 같은 그런 카라멜 맛이 많이 났는데 아무래도 그 포만감이 많이 느껴지고 자극적이니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1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쉐이크 2번 같은 경우는 마셨을 때 아몬드, 그러니까 유제품류 향, 비릿한 향보다는 아몬드 향이 느껴져서 저는 되게 더 좋았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했든 곤충 쉐이크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같았다. 아몬드 향이 나고
음료로 먹기엔 무겁다는 것이다. 제가 하나 질문을... 질문을 바꿔보기로 했다. 내가 만약 식사 대용으로 이 쉐이크를 먹는다면 2번을 드실 분. 2번. 그러자 선택의 방향이 바뀌었다. 7명 가운데 6명이 곤충 쉐이크를 선택했다. 아, 1번 같은 경우는 좀 디저트 같은 느낌이 강한데 2번 같은 경우는 미숫가루 맛도 나고 약간 조금 건강한 느낌이 들어서 2번을 선택했습니다. 2번은 약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식사 대용으로 먹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거 딱 먹어보니 뭐... 좀처럼 2번 쉐이크의 실체를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들. 실체를 알게 됐을 때의 반응이 궁금했다. 이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자, 2번 쉐이크에는 새로운 식품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갈색 거절이 유충. 거절이. 네? 2번 쉐이크에는 갈색 거절이 유충이 무려 500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다. 아, 상상도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맛이 약간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곤충이라 하면 전혀 그러니까 약간 좀 씁쓸한 맛이 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맛이 아니라 정말 고소한 아몬드 향이 맛이 나가지고 전혀 연관관계를 못 찾았어요. 일단 너무 재밌잖아요. 저도 제 반응이 스스로도 재밌었고 그래서 일단 시도는 친구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말은 해볼 것 같아요. 역시 식감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만 오히려 이것이 쉐이크가 아닌 빵이라거나 과자라거나 이런 그 소재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음식이 개발이 되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더 쉽게 사람들이 곤충식품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곤충의 기능성 연구도 식용 곤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산하연구팀은 흰 점박이 꽃무지 유충에서 항혈전 치료제 개발 물질을 찾아냈다. 인돌 알카이드란 물질이다. 식용 곤충에서 또 추출을 한 거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이제 기능성 식품으로도 개발을 해도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쥐를 이용해 인돌 알카이드의 효능을 검증해봤다. 정상 쥐와 달리 혈전증이 유도된 쥐는 꼬리 부분이 검게 변하는데 이 쥐의 꼬리에 인돌 알카이드를 투여해 꼬리의 색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인돌 알카이드를 투여한 지 이틀. 쥐의 꼬리 색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혈전이 제거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됐다는 증거다. 흰 점박이 꽃무지 유충의 추출물은 혈전의 크기와 생성을 50% 정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용 곤충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은 혐오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런 인식 전환을 위해서 이런 기능성을 밝혀준다면 국민들의 그 혐오감 인식 전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